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건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천현동에 위치한 뜨란치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22평형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이번 아파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노하우들을 이 현장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 제작팀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 현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우승건축의 스타일을 하나 정립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럼 저희가 이번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타입을 만들어 보자 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로 현장에서 저희가 정했어요. 이번 현장의 어떤 컨셉이 어떤 미술관 같은 갤러리 같은 공간으로 집을 꾸며주세요 라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땡땡땡 스타일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이름 정한 거는 갤러리 스타일입니다. 그 어떤 이제 미술관 같은 느낌의 실내 공간을 꾸몄다고 해서 갤러리 스타일이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갤러리 스타일의 인테리어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품의 스펙,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 같은 것들을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실제 저희 우승건축의 잠재 고객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 셀프 인테리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을 써서 직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 크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인테리어 공사는 할 줄 아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좀 몰라서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잘 안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디자인 어떤 스펙과 공사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한번 집합적으로 담아서 얘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섹션은 거실 섹션, 그 다음에 현관, 그 다음에 주방, 욕실, 침실 이렇게 한 다섯 개의 섹션을 하나씩 다뤄볼 건데 대체적으로 각 공간에 한 20가지 정도를 잘만 체크하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잘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간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관은 실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1.5m에서 1.8m 뭐 보통 면적이 좀 큰 데는 보통 2.2m에서 2.4m 정도 되는 공간을 보통 현관이라고 하는데 이 현관 하나에서도 실은 신경 써줘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아파트가 정말 오래되지 않은 이상은 보통 현관문은 재사용을 하는데 이 현관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 필름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갤러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디자인에서는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필름지를 붙이게 됐습니다. 이 필름 넘버는 지금 조금 밑에 하단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현관문은 필름 작업을 해준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레시피고요. 두 번째는 바로 도어락입니다. 도어락도 굉장히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것은 베스틴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IDL300 제품입니다. 상당히 사용성도 좋고 이렇게 푸시풀이라 누르면 바로 열리기도 하고 이 도어락 자체의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포인트를 주게 됐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공간이 화이트다 보니까 너무 화이트 하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디에 포인트를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도어락에다 조금 포인트를 줘서 이 공간의 전체적인 균형을 좀 잡아줬습니다. 세 번째로 또 챙겨야 되는 게 바로 현관문에서 이런 철물들입니다. 철물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모델명들을 같이 여기 기입을 해두도록 할게요. 보통 도어 클로저, 그 다음에 여기 도어 락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전고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닥에 말발굽이 있는 도어 스토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 개 제품은 저희가 다 문고리.com에서 주문을 했고요. 가장 그래도 후기도 좋고 사용하기 좋았던 제품들로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성 좋은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발장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저희 신발장은 그냥 보기에는 그냥 하얀색으로 된 그냥 신발장인데 여기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하는데 실은 신발장 하나에서도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도어의 재질인데요. 도어의 재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체 다 패트 화이트 무광 제품을 시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트 화이트 무광이고 모든 가구들은요. 그 도어의 등급이 있는데 보통 E0 등급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객님들이 가끔 이제 가격 비교하시거나 하다 보면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패트 재질인지 그 다음에 E0 등급인지 그 다음에 또 내부 이 문을 열었을 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 속재라고 하는데 목재라고 하는데 이 목재들도 그냥 일반 뭐 PB 제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PB로 하시면 있으면 안 되고 LPM 이 속재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부 쪽에는
필러로 마감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상부 띄움으로 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면과 선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하부도 이제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 보통 이게 15cm 정도 되거든요. 15cm 정도 되는 하부 띄움을 하고 그 밑에다가 간접 조명을 같이 넣어주시는 거. 이건 이제 너무나 많이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가장 기본 스펙이 될 수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오는 건데, 손잡이 없는 방식을 푸시풀 방식 보통 열거든요. 방금 보는 것처럼 제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지만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닫을 때도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약간 번거로운 거는 보시다시피 좀 가까이 와보시면 이 실제 이 푸시풀이 있는 곳을 눌러줘야만 잘 열립니다. 여기 가운데라면 가운데를 잘 열어줘야만 열려요. 여기에 보시면 뭐 상부를 좀 열려도 열리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위치를 맞춰서 눌러줘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그래서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부 띄움, 하부 띄움, 푸시풀 방식 정도만 해주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오는데, 이건 디자인적인 부분이고 실제 내부 사용성도 과연 좋은가 라고 했을 때 내부 구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레시피가 있는데, 오순건축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내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격을 최대한 촘촘히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15cm 간격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사용자에 따라서 높낮이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높이는 무조건 15cm를 최대한 많이 상부부터 하부까지 전체적으로 쭉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은 신발장에서도 서랍이 필요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신발장이 뭐 3장 나온다고 하면은 한 군데는 이렇게 꼭 서랍을 넣어드리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3칸일 때 기준입니다. 만약에 한 칸 이제 더 여유가 남는다면 이 남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우산꽂이와 거울까지 케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실제 사용하는데 너무 편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격은 150 간격을 해주고, 서랍은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울 한쪽에 하나 넣어주고, 우산꽂이 넣어준다. 이 정도만 케어하시면은 신발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부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협의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바로 바닥재입니다. 바닥재는 현관 자체가 보통 넓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하는데, 600에 1200짜리도 쓰면 좋긴 하겠으나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번 갤러리 스타일에서 제안을 못 드리는 게 거기서부터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00에 600짜리로 시공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현재 저희가 사용한 이 제품은 유년상재에 있는 이모션 라이트 그레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만약에 이 동일한 타일을 쓰고 싶다 하시면 유년상재에서 이모션 라이트 그레이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줄눈은 보시다시피 화이트가 아니고 비둘기 색상이라고 해서 비둘기 색상으로 해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닥재 얘기하면 항상 같이 연결되는 게 걸레바지인데요. 저희가 방에서는 보셨다시피 평몰딩을 사용했는데, 바닥 여기 현재 현관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으로 여기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인조 대리석 화이트 계열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돌려준 거 볼 수가 있고요. 왜 이 느낌이 깔끔하다고 느껴지냐면 바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소재로 돌아가지만 이게 평몰딩이면은 이제 나무 소재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오염되고 손상되는데, 이 인조 대리석인 경우는 강도도 좋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거실의 바닥재와 만나게 되는 이 경계에서도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현관에 돌아가는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로 천정 조명인데요. 천정 조명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얘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현관을 통해서 거실을 가기 때문에 뒤로 가셔서 쭉쭉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실과 동일한 소재의 조명을 해줘야 된다. 이번에 이제 사용한 거는 코브 조명으로 이제 천정에서 이제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고 집중형으로 이렇게 밑으로만 조명이 뚝뚝 떨어진 형태의 조명을 했는데, 이 조명이 그대로 이제 현관부터 거실까지 연결되는 거 조명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화이트 실크 도배 면적을 깨끗이 해주면 좋을 거고, 천정 몰딩은 없는 형태로 해주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문인데요. 중문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그 현장 상황마다 달라요. 일단은 뭐 현재 이런 구조면 보통 3면동 도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닫이 구조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화이트 계열이나 혹은 브론즈 계열의 만약에
그 소재로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디자인만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서 중문의 어떤 소재나 제품은 추천해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갤러리 스타일의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중문이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케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현관이라는 공간 하나를 깔끔하게 디자인하는데 챙겨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혹은 뭐 같이 어떤 사이트를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어떤 소재들을 조금 더 자세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현관 영상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갤러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